밀가루 반죽해 조금만. 네. 국사식이에요? 어. 오랜만에 회장님 야식 좀 만들어 드리려고. 취미가 뭐예요? 말씀 편히 하세요. 특별히 찾아서 하는 건 없고요. 이것저것 그냥. 승마 같이 해요. 우리 식구 되려면 취미도 같아야지. 무섭지 않아요? 뭐가 무서워. 제주도에서 한번 타봤는데 의외로 무섭더라고요. 몇 번 타면 안 무서워. 내일 아침 로얄 승마장으로 와요. 8시까지. 그래, 말 나온 김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건강에도 좋고. 작가님은 승마 안 하시잖아요. 우리 동생은 책 읽기 바빠 못 타고. 승마가 여자한테 얼마나 좋은데. 엉덩이 올라붙지. 매일매일 40분씩만 타봐. 몸이 헬스에서 만든 몸이 돼, 전신이. 그래요? 내일부터 아예 시작해. 같이 승마 배운다면 마마도 좋아할 거야. 뭐 부추랑 다 승마장에 있고. 네. 어, 윤 여사. 그 남편이 병원장이라나? 어, 구보할 때 말해서 떨어져가지고 두개골 한벌 됐었댄다. 어. 그리고 이교관 앞니발 새로 단 거래. 그 점핑하다가 완전히 땅에 처박혀서. 언니 재수 없으면 떨어지지. 와. 나 떨어져 나가라고 일부러 겁주는 거야? 운동하다 보면 다치기도 하는 거죠 뭐. 다 운명이에요. 신호 받아서 횡단보도 건너다가 차가 들이받아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장충동이요. 예. 나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 여보세요. 미안해요. 못 갈 것 같아. 자리가 길어져요. 저 지금 택시 탔어요. 어땠어요? 내일 아침에 승마장으로 오래요. 셋째 언니가요. 승마 배우라고. 그래서요? 배워야지 어떡해요. 뭐든 못하겠어요. 로얄 승마장요? 네. 나랑 가요. 아, 저 차 고장났어요. 시동 안 걸려요. 내가 집으로 갈게요, 6시까지. 전 아침 굶고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퀸호텔에서 봐요. 거기 조찬 잘해요. 승마장도 멀지 않고. 그래요. 6시 반요, 로비? 네. 들어가세요. 네. 타지 뭐. 못 탈 거 있어? 늙은 언니들도 타는 거 왜 못 타? 이로라가. 장충동 어디요? 4-6번지요. 예. 제가 밀게요. 아니야. 회장님 몇 시 오신대요? 10시 넘으면. 여보세요? 아, 예. 저 홍비서인데요. 네. 예. 저 상무님들이 다들 연락들이 안 되시네요. 비즈니스 술들 하겠죠. 왜요? 저기. 무슨 일 있어요? 놀라지 마시고요. 회장님께서 지금 충북병원에 응급실에 계신답니다. 예, 저도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요. 아빠가 왜요? 아마 다치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예요? 교통사고예요? 예. 누가 전화했어요? 김비서요? 황기사요? 황기사는 의식이 없고요. 김비서는 사망한 것 같습니다. 다 왔습니다. 거스름돈 됐어요.
차 박기사님이 고쳐놨어요. 애기씨, 무슨 일 있으세요? 애기씨! 엄마 뭐 하셔? 국수미세요. 회장님 야식이요. 사모님 주방이에요. 네. 여보. 어. 당신 늙어도 받들어 모실게. 항시 오척반상 대령하고 봄에 쑥구해 놨다가 겨울에도 쑥개떡 해줄게. 당신 쑥개떡 먹으면 응가 잘한다고 했지? 돈 뗐어? 아니. 아니면 형님이 또 보증 써달래? 아니. 아가씨 좀 말려줘. 우리 들어와 살래. 들어가면 되잖아. 들어가는데 나중에, 아가씨 출가한 다음에. 나 솔직히 자신 없어. 뭐가? 아가씨 잔소리 어떻게 듣고 살아? 잔소리 안 듣게 하면 되잖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적하는 거 몰라? 아가씨 성격이야. 따로 살아도 그런데 한 집서 어떻게 살아, 숨 막혀서. 어, 다은 아빠. 마음 좀 곱게 써. 여태까지 며느릇 한 게 뭐야? 앞으로 한다니까. 막내 덕분에 여태까지 얼마나 편히 살았어. 시집살도 안 하고.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딸뻘 신우이한테. 딸뻘 아니라 손녀뻘이라도 들을 얘긴 들어. 그냥 편할 생각뿐이야. 여보세요? 오빠. 아. 왜 휴대폰 꺼놨어? 꺼져 있어? 배터리가 떨어졌나 보다. 홍비서 전화 왔는데 아빠 교통사고 당했대. 뭐? 충북병원 응급실. 김비서 죽은 것 같다고 하고. 원기선. 몰라. 자, 알았어. 어머니한테 말씀드리지 마. 어? 공장에 있어서? 아니, 약주 드시고 올라가기 그래서 거기서 주무신다 그래. 어. 정신 바짝 차려. 울지 말고, 오빠들이 있으니까. 바로 갈 거지? 당연하지. 막내 들러왔어? 엄마 찾아. 끊어. 어, 여보세요? 왜 안 오는 거야, 얘? 여보세요? 일 생겼나 봐. 무슨 일? 나중에 전화할게. 이게 첫 약속부터 안 지켜? 일단 끊어. 알아봤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 입주자 중에 오로라 씨라고 살죠. 못 들어봤는데요? 20대 아가씨인데. 아. 이 아가씨요. 사는 분 중에 없어요. 확실한가요? 예. 지가 꿀리는 게 있으니까 안 나왔지. 내 말이 승마보다 영문 자기 속에서 자신이 없었을 거야. 대학 안 나온 거 아니야? 모르지. 아유, 설마 안 나왔겠어. 어제 표정 약간 흔들렸어. 자신 없는 눈. 큰 소리 쳐놓고 다 자신 없는 거야. 들어설 자신도 없고. 보아하니 또 우리 간지 장난 아니잖아? 이겨먹을 자신도 없고. 잘 생각한 거지. 우리 눈에 들어 예쁨 봤지. 지가 어떻게 배겨? 병났겠지. 그럼 마마가 왜 전화 없어? 병났댄다고. 뭐 내추럴로 쓰러진 거 아니면 아파도 전화는 해. 못 나간다고. 맞아. 바람 맞았어. 완전. 어떻게 된 거야? 롤한지 잘한지. 어? 그냥 어린애가. 어린애가 뭐? 여자들 참 무섭단 생각 들어. 앉아서 자세히 얘기 좀 해봐. 자세히 얘기할 것도 없고 안 나왔어. 안 나온 건지 못 나온 건지.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못 나온 거지. 전화 없어? 뭐 쓰러지거나 아픈 거 아니야? 아니야. 잠깐. 끝내는 거야, 걔? 내리라도 전화 와서 사정 있었다면. 됐어. 결혼 상대로 한번 생각해 주시는 거 어때요? 작가님! 우린 운명이에요. 느껴져요. 웃는 얼굴로 집에 가요. 어떻게 하면 웃을래요? 꽃 좋아해요? 퀸호텔에서 봐요. 6시 반이야, 로비? 장난에 놀아놨단 말이야?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규인이 신경 끓였네. 그러게. 살다 보면 규인도 만나고 이상한 애도 만나는 거지 뭐. 무슨 사정 있을 거야. 야, 좀 그만해. 무슨 사정? 마마가 자존심 상하니까 말 안 해 그렇지. 당한 거야, 어린 거 장난해. 기집애. 나타나기만 해봐. 반듯하고 귀티나 보이더만. 사기꾼들 얼마나 멀쩡하게 생긴 줄 알아? 맞아. 너무들 멀쩡하게 생기고 너무들 멀쩡하게 얘기 잘해. 그러니까도 속고 넘어가지. 응. 왜 그렇게 순진하냐? 언니 얼른 넣어. 먹고 싶어.
커피 탈까? 어. 맛있다. 행복하지? 행복해. 아빠, 부탁이야. 떨치고 일어나. 아빠 강하잖아. 회장님 차도 없으세요? 어. 떡대야, 나 어떡하니? 너무 슬퍼. 그 개도 주세요. 얘 왜요? 개도 압류 목록에 있어요. 말도 안 돼. 얘 우리 식구예요. 우린 목록대로 집행할 뿐이에요. 오빠. 안 돼요. 안 돼요, 아저씨. 아저씨께 안 끼우세요. 안 돼요, 아저씨. 오빠. 부탁했는데 어쩔 수 없었어. 안 돼요, 아저씨. 제발요. 아, 제발요, 떡대야. 얘 우리 식구란 말이에요. 소용 없어요, 아가씨. 아니, 떡대야. 막내야. 막내야. 떡대야. 막내야. 막내야. 하지 말고, 막내야. 아저씨, 얘 생명이에요. 입장 바꿔보세요. 걔 안 키우세요? 아니, 우린 이러고 싶어서 이래요. 아니, 아, 떡대야! 아저씨! 아저씨! 막내야. 얘 죽는단 말이야, 아저씨. 나도 어떻게 살아요? 안 돼요, 아저씨. 안 돼요. 아저씨, 안 돼요. 안 돼요, 아저씨. 안 돼요. 아, 제발요. 제발요. 아가씨, 애 안 팔고 우리가 키울 테니까. 사장님, 사장님 부탁이에요. 전 얘 없이 못 살아요. 핏줄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벌어서 비탕 안 뺄게요. 각자스렘 써요. 회사라도 쓸까요? 아, 제발요. 아, 제발요. 회사라도 쓸게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비탕 안 뺄게요. 우리 떨어져서 못 살아요, 아저씨. 걘 그냥 가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어떤 일 있어도 약속 지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내일 몇 명이야 돼? 한 20명 정도 남았습니다. 눈에 들어온 애들 없지? 네. 감독님은요? 나도 하나같이 비슷비슷해. 고쳐놔가지고. 아, 왜 그렇게 이쁜 애가 없을까? 옛날엔 많았는데 이상해. 아직 남았어? 아니요, 끝났습니다. 아이고, 나 요즘 잠이 안 와. 서너 번 깨. 꿈꾸면 꿈에서도 오디션 보고. 아휴. 건졌어? 아니요. 야, 어떻게 배우보다 기자가 더 이뻐. 한국신문 박지영 기자 말이야. 아, 그렇죠. 신문사 그만뒀다는데 하라고 해봐. 아, 나도 그 생각 들더라고, 형. 그래? 경험이 없잖아요.
유연균 가르치면 되고. 전문가 있잖아. 이미지 맞죠, 어쨌든? 예, 조금요. 그 이지적이고 딱이야. 그렇지? 네. 얘기 좀 해봐. 아, 집안끼리 친하다며. 늘씬 날씬해. 볼 때마다 생각 들었어. 당장 전화 때려봐. 내일 마주 보고요. 야, 봐봤자. 그 프로필 사진 다 거기서 거기더라. 왔냐? 어. 오빠, 배고파? 아니. 뭐야? 맥 좀 볼게요. 됐어, 화병이야. 끝내기는커녕 집까지 끌어들여? 다 인연이에요. 무슨 인연? 천생연분이라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 내보내 당장. 저하고 그냥 한 집에 사는 것만으로도 좋고 행복하대요. 지 행복만 중요해? 우린? 불편하시면 저 나가요? 그렇게 좋아? 식구보다? 제 지아버지한테 맞고 살아, 걸핏하면. 저 등치? 아버지 한번 봤는데 어느 식당 주방장이야. 키 186에 90kg 넘는 거구야. 태권도, 검도, 유단자고. 술 마시고 들어와서 한 번씩 팬데. 멀쩡하게 살면 왜 때리겠어?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한 번만 봐주세요. 모든 건 때가 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음식이랑 얼마나 잘해요. 정말 착한 애예요. 당장 엄마도 이렇고 일할 사람도 없잖아요. 지 아버지한테 배워서 음식 잘하나 보지? 먹을만하대. 뭐 솜씨야 타고나는 것도 있지. 닭죽 끓였어요. 신기 있는 거 아니야? 나 닭죽 먹고 싶은 걸 어떻게 알고. 기름 다 건졌지? 그럼. 안 먹어? 같이 먹어. 빨리. 내가 끓인 것보다 더 맛있네. 싱거우시면 어머님 소금 좀 드릴까요? 딱 맞아. 짜게 먹는 거 안 좋아. 감독님, 얼굴 뵙기 힘들어. 얼핏 보면 대학생 같지? 아. 술 마셨니? 한 잔. 아, 박지원 기자. 아니, 기자 아니지. 왔더라? 그래? 어떻게 알아? 오늘 방송사 들렀어. 회사 그만두면서 인사도 못했다고. 근데 걔를 여주인공으로 하자는 거야? 어? 어머, 지영이? 그러고 보니 이미지 맞는 것 같고. 정말. 얼굴은 그런데 뭐 연기가 쉬워. 근데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본인이 하려고 하겠어? 나더러 얘기해보래. 오케이 하면 연기는 혜기 형이 끌어낼 수 있다고. 기자도 그만뒀겠다 할 수 있지 않나? 언니, 박지영 여주로 어때? 무슨 얘기야 갑자기? 방송국에서 주인공으로 하자고 한대. 예, 얼른 전화해. 쇠풀도 단계만 빼랬다고. 본인 생각 없으면 시간 끌 일 아니잖아. 번호가? 그냥 걸어서 바꿔줘. 일 전화인데 집적해. 모르는 번호 안 받을 수 있어. 여보세요? 나 황시몽. 네, 언니. 안녕하세요. 언제 왔어? 어제요. 다 나은 거야, 몸은? 네. 다행이네. 오늘 우리 황 작가 만났다며? 네. 잠깐 바꿔줄게. 할 얘기 있대. 네. 여보세요? 네. 내일 시간 돼요? 얘기할 게 있는데. 네. 몇 시 시간 괜찮으세요? 아무 때건 상관없어요, 백수라. 가로수길의 라임 알죠? 아, 네. 거기서 11시야. 네. 네. 일찍 오셨어요? 아니요, 방금. 아이스커피요?
ICT요. 모자가 참 잘 어울리세요. 저 무슨 계획 있어요, 앞으로? 그냥 슬슬 대학원 준비하려고요. 기자 적성에 맞아 보이던데. 술이 안 맞나 봐요. 요즘 옛날처럼들 안 마시잖아요. 네. 체질이죠, 뭐. 저 배우 할 생각은 없죠? 이철국 CP님이랑 윤 선배랑 지영 씨 우리 거 여주인공으로 어떠냐고요? 어머, 저요? 네. 영광이네요. 작가님 생각은요? 이미지는 맞아요. 근데 뭐 이미지 갖고 되는 건 아니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연기니까. 그렇죠. 전혀 자신 없어요? 한번 해볼 생각은 있어요? 글쎄요. 뭐 우선 자신 없죠. 두렵고. 의지만 있으면 연기는 윤 선배가 끌어낼 수 있대요. 전혀 생각 안 해봐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2, 3일 생각해보고 연락주세요. 네. 내일 또 병원비 나오는 날이지? 진짜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이 한다. 막내가 구해온 데서. 어디서? 친한 친구가 마련해주고 그랬대. 나중에 형편되면 갚으라고. 그 형편이 언제 돼? 지금 같아선. 언니, 면도해 이런 때일수록. 내일 삼수갑산을 갈망정. 먹자. 오늘 덥지? 어디 가? 커피 사러. 너도 마실 거지? 됐어. 오대사님 보호자분, 오대사님 보호자분, 중환자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안 잡은 상태가 오늘 못 넘길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들 하세요. 가족들 다 부르시고요. 이렇게 버틴 것도 기적이에요. 오대사님! 여보세요? 어머니? 응. 아버지 운명하셨어요? 나더러 알타이르 여주 아래. 여주인공? 응. 헉! 정말? 생각해본다고 했어. 해! 엄마 진담이야? 내가 연기를 갑자기 어떻게 해? 가르쳐줄게. 엄마 뭐 잠깐 했다며. 잠깐 했어도 기본은 가르쳐줄 수 있어. 황 작가가 믿은 거야? 방송사 책임 CP랑 감독이랑 어제 나 보고 이미지도 맞고 저격이라고. 어머, 이런 행운이 어딨어. 여주인공 아무나 하니? 알타일은 사실 남주 역할이 크지 여주는 그렇게 큰 비중 아니야.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부담 덜하고. 사람 눈은 다 똑같구만. 내 눈에만 이뻐 보이는 줄 알았더니.
이러려고 간수치가 올라간 거야, 배우 하라고. 그런가? 그 작품 맡으면은 황 작가 얼굴 맨날 보게 될 거고, 그러다 결혼이라도 해봐. 세상 난리 나지. 황마 작가랑 주연 배우 맺어지다. 완전 드라마 같은 러브스토리지. 사람한테는 세 번 기회가 온다고 그랬어. 기회야, 잡어. 엄마가 확실하게 밀어줄게. 아, 엄마까지 왜 이래. 할 수 있어. 내 딸 아니야. 우선 발성부터 해볼까? 몰라. 일단 생각 좀 해보고. 때문에 못 가고 있었던 거 알아. 막내딸이 준비가 안 돼서. 어떻게 준비가 되겠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 아주 먼 훗날이라고 생각했어, 아빠. 지금 이게 현실일까? 긴 꿈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빠, 미안해. 제대로 효도도 못하고 한없는 사랑 받기만 하고 이렇게 작별해야 된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 슬퍼. 아마 아빠는 더 할 거야. 분명 영혼이 있겠지? 지금 보고 있어, 아빠? 아빠, 아빠. 여름만두 빚는 거야. 여름만두 뭐 달라요? 호박, 부추. 아줌마 막내 동생이 먹고 싶다고 했나 보죠? 넣어주려고. 어쨌든 우리만 먹을 거 아니잖아요. 나 한 그릇 주고 갖다 줄 거잖아요. 아니에요? 맨날 동생 갖다 줄까 하면서 내 핑계 대지 마요. 위하는 척. 역겹고 가증스러워.
내가 죄인이야? 그래, 내가 죄인이다. 근데 얼마나 더 참으리? 얼마나 더 눈치 보고 사정하리? 뭘 사정했어요? 나와서 그 다음날 루더 보냈어. 너 말대로 버렸어. 아주 속이 시원했고. 단 한 번이라도 축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냐고? 솔직히 말할게. 왼수 같은 게 왜 생겨가지고 내 인생 조지나? 열 달 내내 한 달 했어. 넌 어땠는지 모르지만 강제로 끌려가서 당했어. 네 예비당시 어떻게 당해? 노부강 이름만 들어도 끔찍해. 네 예비? 아마 지옥에 떨어졌을 거야. 그거 가지고 내가 사과하고 빌 일이야? 그런 인간하고 어떻게 결혼하고 살아? 누가 살래요? 그 인간 떠올려서 어떻게 키우냐고! 그래도 키웠어야죠. 너 핑계 대고, 너 핑계 대고 매일, 매일 달려붙을 텐데! 그 꼴 어떻게 봐. 천사라 넌 가능할지 모르지만 난 불가능해. 이래도 다 잘해졌다! 네 외삼촌 허벅 좋아도 안 해. 순전히 저 외색 것만 땀 흘려가면서 입에 이젠 더 이상 안 해. 할 만큼 했어. 안 바래요. 그 입이 그딸 아니랄까 봐. 사람 가슴에 못을 박아도 유분수지. 아줌마? 나와서 가거든 말거든 난 상관 안 할 거야. 10,000,000 거 달라고? 1억 줄게. 먹고 떨어져. 키웠어도 양육비 그 정도는 드니까. 꼭 너 같은 딸려 나와서 키워. 얼마나 잘 키우나 볼게. 얼마나 훌륭한 엄마가 되나? 개 같은 내 인생. 내가 그동안 웃고 산 줄 알아? 울어도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치매가 아닌 이상 내 속으로 낳은 새끼 어떻게 이제 이 기집애야. 너도 나와봐. 좋은 거 닮지. 누가 그런 거 닮으래. 못 살아. 미치겠어. 정말 미치겠어. 아줌마든 할머니든 다 좋아. 네 인생 어떡할 거야. 어? 찾아올려면 멀쩡한 몸으로 찾아오든가. 이 바보 같은 기집애야. 차는 언제까지 쓰기로 한 거야? 이번 주까지만요. 집에요. 자, 떡자대로 들어가자. 오늘 들어가시죠. 욕실 어디야? 저기. 떡대 쉬어자. 여기서 이제 쉬어야 돼. 어? 들어가자. 들어가자라고.
나 뭐해? 하긴 뭐해, 더 자. 다 잤어. 뭘 다 자, 더 자. 들어가, 할 거 없어. 아, 들어가. 야. 야, 야. 어? 야, 네가 좀 가서 거들어. 어? 야. 아이씨, 야, 얼른. 아이씨. 아이씨. 아이. 뭐 할 거 없어, 엄마? 이거 좀 뽑던가. 네. 물지 않게 제대로. 예. 네. 애기야, 너 만날 날 이제 딱 10일 남았어. 너도 기대돼? 우리 오늘 할머니 집 나갈 거야. 얼른. 왜? 애가 안 놀아요. 뭐? 잘 느껴봐. 딸이랑 얌전할 수 있어. 아저씨냐? 아우, 아 왜 아저씨요? 아우, 아우, 샥신이 아주. 아우 그냥. 아침들 먹어. 후라이 내가 했어. 감자도 내가 볶고. 그 치마도 계속 입을 거야? 어, 어. 흉해. 알았어. 습관이 돼서. 바지도 입으면 습관 돼. 반바지들 없어? 있어. 저녁에 고기 사다 해줄 테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죠, 엄마. 국 시원하다. 역시 우리 엄마 음식 솜씨는. 엄마, 우리 식당 할까? 밥집? 엄마, 뇌물이 여든이야. 식당 일이 얼마나 힘든데. 그냥 해본 소리야. 오늘 살게. 세탁기하고 다 적어놨어. 빨래하고 설거지는 수송이가 하기로 했고, 그리고 청소는 방탄애비가 하고, 떡대는 내가 케어할 거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응가도? 응. 자신 있어? 맘 먹으면 다 해. 싸제 낀다고 떡대 구박하면 안 돼. 안 해. 할머니가 늘 그러셨어. 말 못하는 짐승 학대하면 벌 받는다고. 하루에 한 번씩 산책도 해야 돼. 어. 어머니. 엄마. 우리 있으니까 힘내세요. 응. 그래, 엄마. 어? 몇 년 안에 우리가 빚 다 갚고 편히 모실 테니까. 저희들이 믿으시죠? 그럼. 자, 어? 먹어. 애기 심장이 안 뛰는데요. 빨리 돌려서 낳아야겠어요. 어떻게 살릴 수 없나요, 선생님? 너네 작은 아빠
드라마 PD라고 했지? 응. 나 소개 좀 시켜줘. 배우하게? 통역 알아봤더니 별로 돈 되지도 않아. 맞아. 네 얼굴엔 배우가 어울려. 우리 집 얘긴 말고. 가뜩이나 작은 얼굴 더 반쪽 됐다. 기운내. 내가 부탁하면 만나는 주실 거야. 그 다음은 너 하기 달렸고. 점심 뭐 먹을래? 뭐 벌써 먹어? 여보세요? 작은 아빠, 저예요. 어, 하나야. 내 친구 중에 너무너무 예쁜 애가 있는데 한번 봐주세요. 너까지 정탁이냐, 이제? 정탁 아니고요. 진짜 배우할 얼굴이에요. 아니면? 제 안목 못 믿으세요? 제가 찍은 애들 안 뜨네 있어요. 네 친구면 25? 네. 몸도 완전 젓가락이고. 보내봐. 오늘요? 제 베프니까 잘해주셔야 해요. 점심도 사주시고. 점심은 임마 생각 있어. 3시쯤 오라 그래. 네. 모카 아이스크림. 네. 몇 컵? 네. 모카 아이스크림이요? 죄송합니다. 모카는 다 떨어졌어요. 안에서 꺼내오면 되는데 5분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이거 드세요. 아니에요. 드세요. 전 피스타치오도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피스타치오요? 네. 아니에요. 됐어요. 됐어요? 수표밖에 없네. 그냥 드세요. 얼마 안 되는데. 저기요. 저기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네. 오지 마요. 거의 정리됐어. 그래, 가서 전화할게. 뭐? 베르사유요? 알어. 그래. 쟤 또 쐈어. 또? 저놈을 그냥. 드라마국 이철국 부장님 뵈러 왔거든요. 네. 대본 두 개 더 보냈답니다. 박정우 머리 어떡하지? 이거 짧은 머리 안 맞지? 예, 붙이라고 해야죠. 내일 붙이고 와보라고 해. 네.
그 집은 마음에 드는데 너무 비싸. 그러게요. 니네 집 좀 빌려주라. 아유, 공짜로요? 어. 저 이철국 부장님 자리가 어디예요? 저기 이름표 보이시죠?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 친구 오수정입니다. 오, 아 그래요. 자, 이쪽으로. 앉아요. 로라라고 하던데. 본명인데요. 너무 튀어서. 오로라. 저 연기 경험 있어요? 없습니다. 이쁘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 네. 소속사는? 없어요. 소속사도 없고 연기 경험도 없고 왜 하려고 그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끼 있다고 생각해요? 네. 작은 역이라도? 네. 이 고개 좀 돌려봐요. 머리 좀 다 올려봐. 형, 통화 좀 해보세요. 됐어요. 새로 시작하는 미니 시리즈에 작은 역이 있긴 있는데 감독한테 일단 얘기해 볼게. 네. 다른 장기는? 중문과 석사 과정 휴학 중이에요. 중국어 잘하겠네. 네. 그리고? 노래나 춤 조금은 되고요. 이제 할 거예요. 편성은 그렇게 확정된 거예요, 부장님? 네. 하, 말씀 편하게 하세요, 이제. 아, 원장자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신데 어떻게 하요? 저 그럼 안 합니다. 아유, 겁주는 거예요? 저 진설리 몸쪽녀 괜찮은 애 있는데 아, 그래도 감독이 봐야지. 부장님이 보셨으니까 됐죠, 뭐. 몸쪽녀인데. 오, 얼굴은 괜찮은데 경험이 없어. 대사 별로 없으니까 상관없어요. 박지영 왔니? 네, 도착했답니다. 나아져? 네, 아무래도 탁월한 선택 같아요. 아, 그럼 기사 내보내. 한유빈 때문에요. 소속사 옮기는데 문제가 좀 있나 봐요. 자기 건 빼고 내달라는데. 그래? 떡대야, 갑갑했지? 오빠들은? 여태들 있다가 약속들 있다고. 1번 낙 휴가를 시작합니다. 이거 동창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빚 갚든지 세관 필요한가 사든가 알아서 해. 우선 급한 불 꺼야지 뭐. 다운 애비가 산책시켰대. 옷 갈아입고 내가 할게. 앉아 계셔. 네가 뭘 알아서. 그동안 어깨 너머로 배운 거 많아. 여보세요? 이철국이에요. 네, 부장님. 내일 2시까지 방송국으로 나와요. 감독 만나서 인사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작은 역이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어디 취직 부탁했어? 친구 작은 아빠한테. 취직이라기보다는 프리랜서? 어떻게 얘기 잘 됐어? 아, 오늘은 그냥 뭐 밥만 먹은 거지 뭐. 언니, 부탁했어. 월급, 직급 안 따진다고. 넌? 마찬가지지, 나도. 세탁기는? 내일 설치해올 거야, 에어컨이랑. 야, 떡대야. 내일부터 시원할 거다, 내 친구 작은 아빠 방송국 PD거든. 오늘 찾아가서 출연시켜달라고 했어. 어, 그랬더니? 작은 배역 준다고. 맞아. 넌 배우 하면 딱이다, 그러고 보니까. 아, 야, 네가 연기를 어떻게 해? 왜, 뭐 누군 뭐 처음부터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연기하나? 우리 막내가 못 못해? 배워서 하는 거지 뭐, 누굴 붙들고서라도. 아, 위험하잖아. 아, 뭐가 위험해? 스캔들 많잖아, 연예계. 자기 하기 나름이야. 그럼. 생각해봤는데 젊은 나이에 빚 볼 수 있는 건 배우밖에 없어. 그렇지. 다른 건 나이 먹고 경력 올라가야 월급 오르고. 야, 우리 회사 로비에서 그 드라마 촬영 한번 했는데 잠깐 보니까 감독, 야, 막 야단치고 그러던데. 못하면 야단 맞는 거지. 얜 누구한테나 귀염받아. 절에 가서도 적극 얻어먹을 수 있는 건 막내하고 나야. 그건 그래. 우리 정말 헤어지는 거야? 그 여자가 그렇게 좋아? 컷! 아, 야, 너 지금 연기를 켜고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죄송합니다. 아, 진짜 밤새한다, 밤새. 아이고, 참. 왜 울어? 넌 안 속상하냐? 이 어린 게 세상 나가서 이 서름 저 서름 다 겪을 텐데. 나 안 어려. 누구한테 너 혼나고 구박받으면 저승인 아버지 눈 못 감으실 거야. 나 몰라? 안 혼나고 잘할 자신 있어. 세상이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인서가. 있지? 우룡수님이 쓴 책에 예스의 삶을 사는 사람이 성공한대. 예스맨? 닥친 걸 받아들이라고. 고난 시련이 닥쳤어. 그럼 묵묵히 받아들이고 견디란 거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싫고 고생스러우면 싫어하고 거부한대. 덜 힘든 그 아랫단계 선택하고 거기서 힘들면 또 쉬운 아랫단계 선택하고. 그래. 닥친 걸 순순히 받아들이고 견디면은 자살도 없지. 그게 말은 쉽지. 생각해보면 어려우면서도 쉬울 것 같아. 생각하기에 따라선.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야. 고통스럽지만 견디는 거야. 밤이 지나면 동튀게 돼 있고 겨울 지나면 봄 오잖아. 우리 영원히 이렇게 봄으로 풍족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됐어. 상상이나 했어? 견디고 노력하면 분명히 또 옛날 같은 봄 올 거야. 안 그래? 그래. 우리 막내 말이 맞다. 언니가 살았어? 아유, 언니는 말이야? 너도? 아우. 아니, 어떻게. 머리를 한 시간씩이나 감고. 아, 왜. 여자들 그렇잖아. 막내 멀었니? 왜? 언니들 급한 가 봐. 응, 가. 알았어. 내가 먼저 볼게. 나도 급해. 지금 저녁때 불밥 버릇해. 어떻게 맘대로 해, 생리작용을. 습관 들이면 되잖아. 여기, 막내야. 야. 형, 나 급해. 아니, 누구를? 아야. 아유, 나 심부름센터죠?
천황식품 부도 났다는데 그 가족들 어떻게 됐나 알아볼 수 있나 해서요. 오대산 회장 식구들요. 저기 받을 게 좀 있어서요. 네. 안녕하세요. 은하 작가 오수정 씨. 안녕하세요. 감독은 좀 이따 올 거야. 음악 감독 와서. 연기 경험 없다고요? 네. 특히 뭐예요? 중문과 나왔어요. 연기는 왜 하려고요? 솔직히 가정형편 갑자기 어려워졌고요. 저한텐 절박해요. 연기가 절박함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 네. 본인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뇌호르몬이 안정적이에요. 차분한 성격? 네. 프라이드 강한 부잣집 딸이에요. 감독님이요. 학교 선배예요. 윤혜기 감독. 아, 기자분이 얼굴까지 미인이시네. 앉아요. 낯이 익네. 어디 출연했었어요? 아니요. 경력 없대요. 몸쪽 역할인데 너무 이쁜 거 아니야? 똑똑한 부잣집 딸이 소개팅 나왔어. 상대방 남자가 오늘 뭐 했냐고 물었고. 대답해봐요. 설정으로요? 응. 인사 좀, 선배. 저 만나기 전까지 뭐 했어요? 수영하고요. 집에 가서 아점 먹고 나왔어요. 밥은 안 사드려도 되겠네요. 좋으세요? 아니요. 밥이야 누가 사면 어때요? 혼자 먹으면 말 그대로 밥이고 같이 먹으면 정을 나누는 거죠. 좋은 사람하고 먹으면. 정 나누러 갈까요? 냉면 잘하는 집 있어요. 자신 있으세요? 무슨 자신이요? 식사 자리 불편하면 저 체하거든요. 안 체하게 할 자신요? 없는데요. 물어보실 거? 없어요. 수고했어요. 김감독, 대본. 감사합니다. 또 봐요. 네. 대본에 나무역이에요? 네. 문자로 전화번호 찍어주고요. 네.